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방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울님은 시들모 최초로 반존대를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왜냐면 이 분은 반존대를 해도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혹여라도 나는 반존대 따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 눌러서 시청을 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냥 반말로 했을 때 이야기가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살짝 이벤트성으로 반말로 저도 그렇고 방울님도 그렇고 친구끼리 대화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초로. 네, 여보세요? 네, 방울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야기 딱 네. 시작하고 나면 그냥 반말로 해도 네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 네, 저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뭐 야자타임 느낌인 거고 혹시라도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분이 나쁜 분들은 저기 그 훈장님한테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방울님. 막, 아, 반말을 나한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네, 그죠, 그죠. 네. 팬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살짝 이벤트성으로 반말로 한번 진행해볼까, 방울아? 아, 좋지, 좋지. 돌비아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해외 이야기라고 하던데 맞나? 맞아, 맞아. 오케이, 말레이시아. 오케이, 알겠어. 말레이시아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하자. 렛츠고! 기릿기릿. 방울이지. 이거는 한 4달, 5달 된 이야기인데 이제 내가 말레이시아 처음 도착하고 말레이시아는 처음 도착할 때부터가 되게 안 좋았어. 시작부터가. 그냥 이 나라에 내가 내려오는 순간부터 되게 그냥 느낌도 안 좋았고 그냥 이 나라 그냥 뭔가 느낌 안 좋다라는 느낌? 그냥 딱 뭔가 설명이 안 돼, 그 이상은. 왜 간 거야? 이제 나는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일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 어차피 그냥 돈 버는 거 한 100만 원 포기하고 좀 재밌게 살자 그러고 이제 한국 뜬 거였는데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나는 집을 구하기 전에 우선 호텔 같은 데서 지내기로 했는데 호텔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 호텔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이제 집을 막 급하게 알아보다가 집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정말 괜찮은 집이 하나 나온 거야, 매물이. 그래서 이 집 진짜 괜찮다 해서 그 부동산 그쪽 사람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 집이 내가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너무 좋은 거야. 뷰도 골프장 뷰였어. 우와. 그리고 내가 봤던 집이 8층인데 6층에는 엄청 크게 수영장이랑 BBQ 파티장이랑 막 이런 거 엄청 뭐가 많고 농구장이나 막 그리고 그 집 자체가 오피스라거나 백화점 안에 있는 거였어. 만약에 내가 여기 살게 되면은 이 백화점 안에 한국 식당도 엄청 많고 막 이것저것 엄청 많고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나는 일할 때 빼고는 이 집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 좋네. 너무 완벽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집 너무 좋다. 근데 가격도 너무 좋은 거야. 70만 원이었어 하나로 대략. 근데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집주인이 급하게 내놨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러면 나 여기 계약할게 하고 그 집을 직접 보러 갔는데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인도인 사람 같아, 인도. 인도네시아 사람 같은데 커플인지 부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살다가 얼마 안 있어서 집을 옆 건물로 옮기게 된 거래. 이제 A, B, C, D가 있는데 A랑 B가 붙어 있어. 근데 내가 본 건 A였고 그 사람들이 B로 옮긴데 조금 더 큰 집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뭐 잘 됐다. 내가 여기 살면 되겠구나 하고 집을 계약을 하고 들어오게 된 거야. 근데 집을 계약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이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여자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한 번씩 우리 집도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우리 집을 오게 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내 생각에. 왜? 왜냐면 여자친구가 오고 여자친구가 그날 우리 집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여자친구는 집을 보냈어. 집을 보내고 내가 그날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꿈은 거의 며칠 연속으로 같은 꿈을 꿨어. 우리 집에 그때 말레이 살던 집에는 문 밖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거 있잖아. 아, 인터폰? 아니, 인터폰 아니야. 그렇게 최신식은 아니야. 그 있잖아, 문에 조그맣게 달려가지고 있지. 누구세요? 하면서 보는 거 있잖아. 그게 없어. 근데 난 꿈에서는
그 구멍이 있는 거야, 문에. 오. 꿈에서는 뭔가 노크하거나 나를 부르는 게 없어. 근데 꿈에서 나도 모르게 그 문 쪽으로 가서 그거를 쳐다보게 되는 거야, 계속. 근데 내가 그거를 쳐다보면은 밖에 고개를 숙인 사람 6명 정도가 서 있어. 오? 고개를 숙였어. 근데 다들 얼굴도 안 보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만 티가 나는 거야, 항상. 오. 근데 내가 그 꿈을 한 이틀, 3일 정도를 계속 연속으로 꾸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이제는. 왠지 괜히 문단속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괜히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샀어. 이렇게 문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 그거를 사가지고 했는데도 딱히 별일도 없었고 근데 이제 한 번은 또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때는 말레이 살던 집이 좀 커가지고 거실에 소파가 엄청 컸어. 사람이 이제 한 내 키에 혼자 가로로 누워도 좀 한 두 명 정도 더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소파였어. 그래서 소파가 엄청 큰데 이제 여자친구가 거기서 엎드린 상태에서 잠이 든 거야, 맥주를 마시다가.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를 침대 쪽으로 옮겨주려고 침대 쪽에서 흡연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있는 거실 쪽으로 갔는데 내가 그때 불을 반만 살짝 켜놓고 좀 많이 어두운 상태였어.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 소파 쪽으로 딱 갔는데 여자친구 발이 있잖아. 내가 엎드려 있었다고 했잖아, 여자친구가. 그러면 발바닥이 하늘로 보이거든. 근데 발바닥 쪽에 사람 발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 발바닥 위에 다른 사람 발바닥이 보였어. 근데 딱 이 무릎 아래? 무릎 아래까지만 보이고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모자하고 불을 딱 켜는 순간 또 사라지고. 그래서 그날은 아 얘한테 뭐가 있나 보다. 이거를 내가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게 한국말을 잘해. 중국 여자친구였는데 한국말을 되게 잘해가지고 너 혹시 이런 거 뭐 하는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거 없대. 근데 이제 걔가 했던 말은 근데 자기네 집은 중국 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사 아닌 제사 같은 걸 매일매일 한대. 아. 그러니까 집에도 이게 뭐 조상님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게 뭘 한대 항상. 아 그래? 근데 내가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얘한테는 붙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얘한테도 아무것도 못 느꼈었고 항상. 근데 얘한테 뭐가 딸려온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당분간은 걔를 우리 집으로 안 불렀어. 왜냐면 걔가 한 번씩 오고 하면 내가 똑같은 꿈을 계속 꿨어.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안 오는데도 내가 한 이틀에 한 3일에 한 번 꼴로 그 꿈을 꾸는 거야 계속.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꿈을 꿀 때마다 내가 밖에 6명 정도 서 있었다고 했잖아. 바닥 보고 사람들이 딱 서 있는데 처음에는 좀 벽 쪽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근데 꿈을 꿀 때마다 자꾸 가까워지는 거야. 문 쪽으로 계속. 그래서 아 뭐 하고 계속 찝찝해지는 거야 내가 그때부터. 그래서 아 별일 없겠지 했는데 한 번 이제 터졌어. 왜? 동남아 여행 가보거나 동남아에 살아본 분들은 다 알 거야. 거기는 갑자기 비가 와. 정말 뜬금없이. 근데 이제 그날도 갑자기 내가 침대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면서 돌비 공포 라디오도 들으면서 무섭다 이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 근데 갑자기 번개도 치고 바람이 세게 부는 거야 그날. 근데 우리 집 문이 베란다 이런 건 없는데 통유리야. 거실 쪽이 통유리라서 그 골프장 뷰가 다 보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집이 8층이라고 했잖아. 8층이라서 6층이 수영장도 있고 다 있는 그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가 우리 집에서 보여. 수영장 쪽이랑 전부 다. 근데 바람이 그렇게 엄청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창문에 조금씩 달콩달콩 하는 소리도 들려. 바람이 그날 엄청 셌어 진짜로. 근데 갑자기 내가 바람 오는 엄청 세네 뭐 태풍구나 그 생각 했는데 갑자기 거실 쪽 창문 쪽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야. 뜬금없이. 근데 이게 쿵이 그냥 쿵. 근데 그 쿵 소리가 거실 쪽에서 났다가 내 방 쪽 창문에도 갑자기 또 쿵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옮겨졌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우리 그 한 손목? 손목에 한 반 정도 많은 줄 있지. 줄 긴 게 옥상에서 떨어진 건지 뭐니 그 매달려 있는 줄이 우리 집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줄은 뭐야? 뭐지 했지 처음에는. 근데 내가 불을 이제 다시 껐어 자려고 하고 했는데 근데 계속 풍소리 나니까 난 이제 그게 거슬리잖아. 난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줄이 뭔지 보고 아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 하고 거실로 다시 나갔는데 그 줄에 누가 매달려 있는 거야 이번에. 매달려 있는데 줄이 우리 집 창문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있잖아. 그때 발로 차는 게 보이는 거야. 그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불을 다 켜고 옥상으로 올라갔어.
옥상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옥상은 뻥 뚫려 있어. 뭐가 없어 딱히. 그래서 옥상에 가서 그거 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불이 없더라고. 나는 옥상에 가서 그 줄을 찾아서 내 힘으로 올리려고 했어 그냥. 근데 줄도 안 보이고 그래서 다시 6층으로 갔어. 6층은 수영장 있는 데잖아. 수영장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 있는 수영장 쪽에는 경비가 두세 명이 항상 있거든. 그래서 수영장 쪽 가가지고 경비를 불러가지고 같이 가자. 여기서 저기 줄 있는 거 확인하고 저거 좀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려고 우리 집 쪽에서 보이는 그 우리 집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벽면 라인으로 같이 갔어. 같이 갔는데 줄이 그대로 있어. 있긴 있어. 줄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경비들도 그 줄을 처음 봤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줄을 이렇게 쓱 올려 쳐다봤는데 그 줄 제일 위쪽에서 내가 꿈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그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거 뭐냐고 저거 빨리 치우라고 부탁한다고. 진짜 막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플리즈 플리즈 저거 빨리 get up get up 하라고. get up 막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영어도 안 나오는 거야. 안 그래도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경비원들이 그거를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그 줄을 치웠는데 불을 치우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 구조를 말하자면은 침대방이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잖아. 침대방 바로 옆이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붙어있어. 근데 그 화장실 쪽 세면대라고 해야 되나? 세면대가 있고 이게 통유리로 뻥 뚫려있는데 그 중간에 거울이 있어. 그 중간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좌우로는 뚫려있고 그 중간에만 아래만 살짝 보여. 근데 내가 자다가 다리가 눌렸는데 그 중간 창문 쪽 있지. 창문 쪽 아래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 근데 내 눈에는 다리만 또 보여. 근데 그 다리가 그 여자친구 발바닥 위에 올려가 있던 그 다리랑 똑같이 생겼었어. 내가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다리에 상처가 진짜 많았어. 정말로. 그래가지고 내가 가위는 눌려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나는 가위가 눌려도 잘 안 봐. 웬만하면. 듣기는 들어도 보는 건 잘 안 보이는데 그날 하필 그게 딱 보였는데 상처가 정말 많은 다리였어. 근데 그 다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 서가지고 내 어깨 넓이만한 원을 그려. 그리고 그 원을 선에 따라서 뛰면서 놀고 있다 생각해봐. 그 다리가 그렇게 놀고 있었어. 그 위에서. 그러다가 내가 이제 막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뭐라도 움직여보려고 막 하다가 힘을 쓰다가 근데 그 다리가 갑자기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다리는 보이는데 사람은 안 보여. 뭐야? 그리고 이제 그 다리가 내려오자마자 그 바로 오른쪽이 살짝 통로 비슷해가지고 한 세 걸음 네 걸음만 하면 내 방 쪽이거든 침대방. 근데 이제 거기에서 소리가 다시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침대 쪽으로 오는 소리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소리가 너무 오래 걸려. 내 침대 쪽으로 오는데 오고 있는 건 확실한데 소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딱 다다다다다 이렇게 빠른 걸음이었거든. 근데 계속 거기서만 들리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자리 걸음하는 소리라 걸어오고 있는 소리랑 되게 다르다? 그렇지 달라. 근데 걸어오고 있는 소리가 맞아 확실한 건. 근데 계속 안 와. 그래서 뭐지? 뭐지?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눈동자를 진짜 이렇게 쓱 내려가지고 아래쪽을 봤는데 내 침대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그 통로 쪽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정말 기절했어. 다시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깨가지고 날이 그렇게 밝은데 그냥 일단 방불 다 켜고 다시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이제 너무 무섭잖아. 그러면 내가 그런 집에서 그걸 당했으니까 내가 이제 일하면서 알게 된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 내가 그날 뭐 해주면서 형님 괜찮으면 어차피 우리 같은 동네 사니까 이따 저기 맥주나 하실래요? 해가지고 그분이랑 6층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그분은 영어를 진짜 잘하셔. 그래서 그분이랑 만나서 6층에 갔는데 6층에 내가 A동이라고 했잖아. B동으로 갔던 그 인도네시아 커플이 있었어. 그 내가 그 형이랑 형 저기 잠깐 가자고 나 물어볼 게 있다 갔어. 그래서 형 죄송한데 통역 좀 해달라고. 이분들 이사 간 이유를 나는 알고 싶다. 왜냐면 형 우리 집이 큰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보다 작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내 월세보다 지금 30만원 40만원이 더 나가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집인데 월세가 지금 너무 싸다. 이상하다 형. 근데 내가 지금 형한테 정확히 말은 못해준다. 어차피 안 믿을 것도 뻔하고 나도 어차피 이런 얘기 어디가 잘 안 하니까. 근데 형 이거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통역만 해달라.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헬로 인사하고 이제 형 좀 부탁 좀 할게요 해가지고 물어봤어. 너희들 이사 왜 갔어? 물어봤는데 걔네들은 처음에는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취사하게. 말 좀 해주지. 나는 정말 진지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물어봤어. 근데 나는 너희한테 이 잘못 따질 그게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 집에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나는 궁금하다. 나는 지금 뭔가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당했던 거랑 내 거랑 비교를 해서 이 집을 나도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저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여자애가 말을 꺼냈어. 남자애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대, 그 집에서. 오. 남자애는 아무 그게 없었는데 여자애가 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야. 걔네들은 그 집에서 7개월을 살았대. 7개월을 살았는데 두 달, 세 달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두 달, 세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자꾸 문제가 생기더래, 그 집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창문에 누가 매달려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창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식 창문이 아니라 우리 옛날 건물에 화장실 가면은 손잡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창문 있지. 그런 창문이야. 근데 그게 많이 열리지도 않아. 근데 그 여자애가 누가 매달려 있는 걸 봤는데 굳은 거야, 그 순간에 거실에서. 굳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존재가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 팔이랑 이렇게 보이고 남자였대. 여자애가 본 거는 남자였는데 머리가 되게 가위로 대충대충 짧게 자른 그런 머리. 그런 머리인데 눈만 보였대. 근데 그 순간에 떨어지더래. 그냥 딱 그 순간에 손으로 놨대, 그 존재가. 여자애가 놀래가지고 이제 오빠를 불렀대, 옆에 있는 남자애를. 근데 남자애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여자애를 달래주면서 침대로 가서 같이 누웠대. 누웠고 애를 재웠대. 그런데 여자애가 잠이 든 상태에서 가위가 눌린 거야. 근데 여자애가 가위가 눌린 상태에서 걔는 옆으로 자고 있다가 가위가 눌렸나 봐. 위로 쳐다보고 있던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웠는데 자기 남편 쪽을 바라보고는 잠이 들었는데 남편은 엎드려서 잔대, 원래 잠자는 습관이. 근데 남편의 등을 누가 엄청 밟고 있더래.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었대, 발이. 몇 명이서 밟고 있더래, 계속. 여자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진짜 숨도 못 쉬는 상태에서 눈만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렸는데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 얼굴도 안 보이고 다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자기 남편을 엄청 밟고 있더래, 그냥.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그 부부한테도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잘 가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쯤에는 움직이잖아. 뭐 한두 칸 남았으면 그냥 우리가 걸어가잖아, 올라가는 맞지. 것도. 근데 거기서 걸어오려고 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보면 라인이 되게 날카롭잖아. 아, 네. 거기 정강이를 찍어가지고 진짜로 수술 아닌 수술까지 받게 되고 별것도 아닐 때문에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계속 문제가 생겼나 봐.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살 때 제일 무서웠던 공간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동남아 쪽은 좀 고급 아파트나 고급 오피스에 들어가면은 각 층마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 근데 우리 층에도 쓰레기 버리는 곳이 따로 있는데 근데 그 쓰레기 버리는 곳이 비상계단 쪽을 지나서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거기를 못 가겠는 거야. 이게 내가 그냥 겁이 많은 것도 있는데 그냥 느낌이 거기 누가 있어. 100% 있어. 이거였어, 그냥. 여기 100% 있다. 왜냐면은 이게 믿고 안 믿고는 뭐 돌비의 자유인데 그 무게감이 달라. 정말로 있는 데는 무게감이 다르고 기분이 진짜 나빠. 엄청 나빠. 그리고 이미 내가 가기 전부터 걔는 내가 올 걸 알고 있는 느낌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런 데는 피해, 웬만하면 그냥. 정말로. 그래서 내가 그냥 아, 여기는 가기 싫다, 가기 싫다 해가지고 그냥 청소 아줌마를 불렀거든. 청소 아줌마도 한 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 정도밖에 안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불러도 별 문제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 아줌마한테 문자로 쓰레기 봉투 저거 다 버려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어느 날 술을 혼자 집에서 먹었어. 술을 먹는데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기껏 해외를 나갔더니 이놈의 집은 자꾸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고 쓰레기는 버리러 가지도 못하겠고 집에 냄새가 나는데 막 갑자기 스트레스랑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야. 정말로 가야겠다 싶은 거야. 그 쓰레기장에 갔어. 갔는데 그 쓰레기장이 살짝 부서진데 창고인 것 마냥 문을 열면은 거기 안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 내가 그 문을 딱 여는 순간 정말 어두워. 거기 안에는 불도 안 켜져. 쓰레기만 버리면 되는 곳이라서 불도 안 켜져서 어두운데 구석에 진짜 딱 그 다리가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무섭고 놀랐는데 내가 술을 좀 취한 상태였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잠을 정말 못 자는 상태였어.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것도 좀 말하기 애매한데 내가 그런 게 있어. 막 내가 순간적으로 놀래고 저거를 안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그거를 느끼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 있거든.
그냥 몸에서 뭔가를 내가 내보낸다는 느낌이 있어. 어?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상을 너무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 어, 그치. 근데 이상한 건 아니니까. 오, 오케이. 그 뭐 침을 뱉는다 뭐 이런 느낌인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 예를 들면은 방귀? 뭐 아니야. 아유, 무슨 말이야? 그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 내보낸다는 게 나만의 소변, 뭐 나만의 침, 눈물 뭐 이런 거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돌빔, 너 이렇게 막 닭살 돌기 하는 방법 알아? 내가 닭살이 돌고 싶어. 닭살이 돋고 싶다. 어, 그러면은 막 그 느낌 내는 방법 알아? 아, 그런 거 몰라? 몰라. 아, 그래? 오케이. 뭐 어쨌든 어. 내가 근데 그거를 내보낼 수가 있어, 한 번씩. 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도 설명이 안 돼. 근데 내가 이게 쓱 그냥 뭔가 내보내. 기운이라고 할게. 기운을 내가 내보낼 때가 있어, 한 번씩. 내가 너무 막 어떤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은 쟤를 그냥 진짜로 없애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냥 내 눈앞에서 쓰레기를 치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정말로. 근데 걔네들은 정말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거든. 내가 그때 그래서 그 좀 내보냈어, 살짝.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근데 그게 내가 실수를 했던 거야, 하필. 얘네들이 더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동남아 여행 안 가봤어? 안 가봤어. 그 동남아 여행 가보면 엔간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방을 구하잖아. 동남아 집 특징이 그 문 아래쪽 있잖아. 거기가 어. 좀 뚫려 있어. 에? 왜? 보통 웬만한 집들이 다 그래. 한국처럼 꽉 닫는 그런 문이 아니라 아래가 살짝 뚫려 있다고 해야 돼.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문 아래다가 벌레 못 들어오게 하는 스펀지 같은 것도 팔아. 웬간한 동남아에서는 그 문이 다 뚫렸는데, 내가 그날 잠을 또 잤는데 꿈을 또 꿨는데, 꿈을 딱 꿔가지고 다시 그 문 쪽 그 동그란 그거를 봐 보는데, 이번에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막 밀어넣고 있는 거야, 그 사이로. 오. 이것들이 자기 몸을 막 밀어넣고 있는데, 내가 꿈에서 문을 발로 엄청 쳤어.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마. 막 하면서 욕을 엄청 했어, 꿈에서도. 들어오지 말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러다가 꿈이 딱 깼어. 그날은 당연히 잠 못 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이 정말 많아지는, 이 집에서 나가긴 해야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이제는. 이 집에서 빨리 나가긴 해야겠다. 근데 여자친구가 한 3일인가 4일 뒤에 또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여자친구 뒤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자친구를 딱 그날 본 날, 여자친구 발 있지. 발이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데, 여자친구 발에 딱 봤는데, 여자친구 발이 돌아가 있는 거야, 내 눈에는. 뒤쪽으로. 나한테 걸어오고 있는데, 발가락은 뒤쪽이야. 등 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그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 보고 있다가,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봤나? 근데 여자친구가 가까워질수록 정상이야. 멀리서 때는 내가 분명히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야, 너 근데 별일 없었어? 물어봤는데, 자기는 별일 없었대. 근데, 차, 자동차 있지. 어. 걔가 자동차가 있는데, 걔가 이제, 오빠, 요즘 계속 집에서 스트레스도 심한 것 같고 한데, 오늘은 나가자. 내가 여기 되게 기분 좋은데 아니까, 거기 가가지고, 스트레스 좀 풀자. 그래서, 어, 그래, 그러자. 그러면 오랜만에 나가자고 갔어. 근데 걔 차가 경차였어. 어. 경차였는데, 그 차 앞쪽 바퀴 쪽에 타이어 그 아래에 타이어가 깔고 지나간 것처럼, 다리가 또 그 아래 있는 거야. 그 내가 운전하지 말자고 했어, 그날. 우리 그냥 그랬다고 가자고. 어. 왜냐면은 내 경험상으로는 보통 그렇게 내가 보거나 뭔가 그 차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뭐가 있을 때 있잖아. 그 상태는 거의 70% 확률로 사고가 나, 항상. 아, 위험하니까. 어, 나는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타지 말고 그냥 그랬다고 가자고 했어. 그래, 그러자. 어차피 계산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랬다고 다시 우리 쪽 와가지고 걔는 이제 그거를 차를 타고 가잖아. 근데 내가 그날 계속 너무 찌질해서, 너 그냥 여기다 차 두고 그냥 그랬다고 가라. 너 지갑 안 가져왔으면 내가 그랬지 내줄 테니까 그냥 너 그랬다고 가라 했는데, 걔가 아니래. 괜찮대. 자기는 운전을 몇 년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걔가 집을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아이고, 말을 듣지. 진짜로. 아이고. 근데 어떻게 사고 났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잘 가고 있었대, 정말로. 막 빠르게 가지도 않고 정말 천천히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차선을 왼쪽에서 했는데 오른쪽으로 바꾸려고 오른쪽으로 쏙 돌리는데, 이 핸들이 갑자기 확 꺾이는 느낌이 들더래.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는 아니고 옆에 벽을 박은 거야. 근데 범퍼가 좀 내가 볼 때는 많이 찌그러졌는데 사람은 멀쩡해. 근데 오른쪽이 운전석이거든, 말레이시아는. 근데 내가 오른쪽 바퀴에서 봤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타지 말자고 했던 거야, 운전석 쪽에서 보이니까. 차라리 조수석 쪽이나 뒤쪽이었으면 크게 신경 안 썼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운전석 쪽이니까 더더욱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 집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비자 문제로 나오게 된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오게 돼가지고 그날 이제 짐을 빠르게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했는데, 나중에 나는 말레이시아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 있던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들었대. 그 집에 대해서. 오. 근데 내가 있던 집이 되게 생각보다 유명했대. 그 집이. 그래? 그 집의 집주인은 해외에 산대. 말레이시아에 사는 게 아니라 말레이 사람인데 해외에 사는 사람인데, 그 집주인이 그 집이 지원하고 누가 자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거기 옛날에 살던 첫 입주자인가 두 번째 입주자가 좀 그런 동남아식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었나 봐. 근데 신당을 차렸대, 그 집에다가. 왜냐면 그 집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에 산도 예쁘게 쫙 보이고 해가지고, 뭐 어떤 이유든 그 집에다가 좀 차렸나 봐, 그런 신당을.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나 봐, 그 집이. 그 사람이 나간 후부터. 그 사람이 나간 후부터 들어오는 사람마다 3개월 이상을 못 버티더래. 근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오래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고, 그 후에 내가 들어간 건데, 근데 나도 그 일을 당한 거고.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되고, 그 뒤부터는 뭐 다른 뭐 그쪽에 있던 귀신이 쫓아오거나 그러진 않았지. 아, 근데 걔네들도 뭐 여기까지는 못 올걸? 비행기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비자도 없을 거니까 걔네들도. 아,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구나. 근데 진짜로 확실히 그때 내가 이제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다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옷차림이나 이런 게 딱 봤을 때 딱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 누가 데려온 게 아니야. 걔네들이 이끌려서 온 거야, 100%. 그리고 애초에 그 집에 지금 애네들이 못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치. 내가 뭔가를 해놨기 때문에 못 들어왔겠지. 내가 못 찾았고, 내가 못 봐서 그렇겠지. 집안에 뭐가 있을 거야, 100%야,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었으면 뭐 진작 들어왔을 거다. 진작 들어왔을 거야, 진짜로. 그리고 나도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이렇게 좀 내보낸다고 했잖아. 이게 말로 정말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내보내는 걸 정말 나도 잘 안 하거든. 왜냐면은 그거를 한번 뭔가 괜히 하잖아, 하면은 아파. 어디든 무조건 아파. 항상 아파, 정말로. 그리고 나는 친구들도 나한테 가끔 고민 얘기를 많이 하거든. 야, 뭐 돌비야, 내가 좀 이런 게 고민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내가 한 질문을 10개를 받으면 한 두세 개 정도를 맞춰. 근데 그걸 나는 얘기를 안 해줘. 아파, 얘기해주면, 희한하게. 아, 그거 있어.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해주면 막 몸 아프고 그런 거 있어. 진짜 아파. 어디든 항상 아파, 진짜로. 그래서 나는 얘기를 정말 안 해주고, 누군가 만약에 나한테 막 정말로 내가 돈을 줄게 그러면은 금액 살짝 들어보고 얘기는 해줘. 병원비 남겠다 싶으면. 아, 근데 그 정도긴 해. 원래 그치, 그 점사나 이런 거 봐줄 때도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받으라는 말이 있잖아. 그게 괜히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 큰 금액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아파. 생각보다 많이 아파. 야. 나 옛날에는, 이건 살짝 다른 얘기인데, 내가 안과를 간 적이 있어. 안과에서는 나 뭐 불치병이라고 한 게 하나 있어. 뭔데? 내가 눈에 빛이 엄청 많이 보여. 그러니까 빛이 그냥 허공에 떠있는 빛이 아니라 내 눈에서 쓱 지나가, 갑자기. 그래서 내가 요거를 안과까지 가가지고 막 검사를 막 하고 했는데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요거는 병원에서도 이런 걸 진단하기가 어렵대. 이런 증상이 있는 적이 이렇게 없었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빛을 볼 때 있잖아,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 빛이 또 보이네, 또 빛이 지나가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빛이 보이는 그 자리 있지, 그 자리에 이제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도 이제 난 여러 형태로 본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제 한 번씩은 그 빛의 형태로 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는. 그거 굉장히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막 색깔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검은 형체로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야, 아마도. 엄청 많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보는 거는 가지각색인 것 같아. 그지. 오늘 방울아, 네가 이렇게 반말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좋다. 나 너무 편하잖아. 물 만난 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한 10분만 대화 더 할 수 있나? 너무 좋은데? 아니 뭐 시청자에게 뭐 할 말이 있어? 혹시? 시청자에게? 아니 나 근데 지금 TV 꺼놓고 그냥 카페 온 것처럼 지금 놀고 있어가지고. 아,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오늘 너랑 반말로 하자고 했었냐면 네가 반말로 하는 스타일이 제일 잘 나올 것 같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아, 그렇지. 왜 그렇냐면 반말 말고 존댓말로 하라고 했었잖아 처음에 내가. 근데도 이제 삐져 나오잖아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그지. 그러니까 아, 이 친구는 반말로 해야 확실히 더 이야기가 더 잘 나오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오늘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가 그냥 반말로 하자고 한 거야 오늘. 방울아,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 꼭 찾아봐 주고. 이야기는 너무 많아. 언제든 불러줘. 고마워 방울아. 오늘 알았어. 너 때문에 너무 재밌고 무서웠다. 아, 들어가. 들어가. 응. 네, 여러분들, 친구는 아닙니다. 네, 혹시라도 앞에를 뛰어넘고 보신 분들은 아니 이 양반들이 왜 반말로 이렇게 서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분이시고 반말로 하시는 게 좀 더 잘 나올 것 같고 자연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반말로 요청을 드렸고 저도 또한 같이 반말을 하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확실히 반말로 해야 이야기가 술술술술 나오시는 그런 타입의 분이신 걸로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정확했습니다. 바로 방울님의 매력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